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nursery rhyme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손동작도 익혀보고 rhyming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셨을걸요? 푸른 하늘 선생님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같이 하시고 친구들도 혹시 하나? 이렇게 손동작을 같이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그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선생님이 두 개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먼저 가사를 내보낼게요. 크게 읽어보시고 여기서 어떤 단어가 라이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보셨어요? 네,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볼게요. Pat a cake, baker's man. Bake me a cake as fast as you can.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Put it in the oven for baby and me.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기에서 rhyming words은 뭘까요? 그래요. 각, 그 줄마다 맨 끝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Baker's man, as fast as you can, man can. Mark it with B for baby and me. 이게 rhyming words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으로 이렇게 해서 둘이서 해도 되고요. 친구나 뭐 가족들 둘이서 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 명이면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서양 사람들은 해요. 근데 이거를 속도를 천천히 시작했다가 막 빨리빨리 하는 그런 게임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노래 잘 못하는 거 알죠? 그래도 괜찮아요. 즐기면서 하세요. Pat a cake, baker's man, bake me a cake. As fast as you can, pat it and prick it and mark it with B. Put it in the oven for baby and me. 여러분들 유튜브 가면 pat a cake 누르면 굉장히 많은 그 동영상이나 노래 같은 게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 nursery rhyme 소개한 거는 우리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아기가 지르고 있나? 그게 아니고 라이밍에 대한 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 Baker's man as fast as you can mark it with B baby and me 이렇게 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재미있는 부분은 as fast as you can 하면 as fast as you can 빨리 할수 있는 만큼 해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말도 하고 손도 움직이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티팟 뭔지 아세요? 그쵸? 차주전자예요. 여러분들 그 미녀와 야수에 나오는 그 유명한 티팟 있죠? 차주전자.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이 리릭부터 가사부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잘하셨어요. 한번 해볼까요? I'm a little teapot. Short and stout. Here's my handle. Here's my spout. When I get all steamed up, hear me shout. Tip me over and pour me out. 자, 이렇게 읽으셨어요. 여기에서 rhyming word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Short and stout. Here's my spout.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ear me shout, pour me out, shout out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요. 이렇게 색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아, rhyming words구나. 그럼 동작은 어떻게 할까요? I'm a little teapot, short and stout. short는 키가 작고, stout는 통통한 또는 뭐 튼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m a little teapot 뭐 옆으로 하기도 하고요. I'm a little teapot, short and stout. Here's my handle. Here's my spout. When I get all steamed up, hear me shout. Tip me over and pour me out. 여기 뭐 handle,
spout 이렇게 하면서 같이 동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그래, rhyming words가 뭔지 해서 선생님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listening에 대한 것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영어에 이런 rhyming을 즐길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노래도 재밌고 말하는 것도 재밌고 시도 멋지게 읽을 수 있답니다. 네, 즐기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 갖고 올게요. Thank you.